있는 그런 선수거든요. 네. 이덕기 선수 서브로 시작하겠습니다. 볼. 아, 좋은 공이네요. 네, 이것도 뭐 공이 가능하죠. 다른 타이밍으로 발리. 최형이 몸에 그 힘이 붙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좀 더 공격적인 테니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둘이의 대결은 공격적인 이덕기와 안정적인 그 스트로크를 갖고 있는 이재문의 대결로 지금 좁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범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선수거든요. 한 두 게임이나 세 게임 정도가 진행이 되면 본인의 스타일이 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브가 들어왔는데 폴트가 됐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경기 속도가 좀 빨라질 수가 있겠죠. 네. 잘 돌았는데. 멋있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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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전통을 지키고 있는 그런 은행이죠. 네. 잘 들어왔죠? 아, 패싱샷 좋았네요. 네. 경기를 잘 못 풀어가면 말이죠. 네. 이덕기 선수에게 오히려 쉽게 무너질 가능성도 지금 좀 보이거든요. 네. 자, 길죠? 네. 네. 게임 2대0. 공격하면서 실수가 나온단 말이죠. 네. 이덕기 선수 게임도 좋습니다. 네. 아, 서브 좋았네.
있거든요. 네. 아, 이덕희 선수가 이런 경우는 심판의 콜을 못 듣기 때문에 아, 한 번 더 칩니다. 그래서 네. 상대 선수가 스톱을 할 때 자기 플레이를 멈춥니다. 하여튼 또 이덕희 선수는 세계적으로 아, 어이없는 콜을 많이 갖고 있고 자기 캠프에도 불러다가 훈련도 하고 패충샷에서 하나 그리고 고루고루고루 득점을 하고 있는데 네. 이재문 선수는 지금 실수만 많이 나오고 있고 아시군요. 현재까지 득점은 없어요. 네. 첫 서브 잘 넣네요. 이덕희 한국도 잘하고 예, 다리가 떴습니다. 늘 쫓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 메이저 대회를 보면요 나달이라든지 페더러가 왜 복식을 안 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심들을 갖고 있는데 안 하고 있죠. 아 좋았네요 이덕희. 스트로크 3개 실수, 백핸드 하나하나 이렇거든요. 네. 네, 볼이 들어왔죠? 네, 좋은 공 들어왔죠. 네, 네. 네 옆에 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서브. 이덕희 선수가 리턴이 빠르네요. 리턴이 길었죠. 네. 네. 이렇게 되면 이재명 선수 자기 페이스에 상대를 자꾸 끌어들여야 되는데 페이스를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첫 서브도 안 들어가고 뭐 아니, 리턴도 준비도 아니야 서브 안 들어가는 거는 상대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지 연습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안 들어가겠어요. 골고루 코스를 주네요. 자 좋았죠 또 네, 길이 잡아서 치는데요 이덕희 선수. 아, 와, 이덕수, 이재문. 네, 서브 잘 넣었잖아요. 네. 아, 아깝네. 네. 네, 이재문 선수 실수고. 이거 됐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힘이 좀 붙었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하더라도 네, 서브 안 저 듀얼이죠? 듀얼스입니다. 듀얼스요? 네. 지금 좋죠. 아,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아, 스트로크에서 네, 스트로크에서 지금 이덕희 선수가 아, 네. 좀 평가를 받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태리의 간판이고요. 네. 간판이고 그리고 US 오픈에서 아마 페더러도 이겼던 네, 기록을 갖고 있고 부인은 또 US 오픈에서 우승으로 파나타 파나타였고요. 아저기죠 페네타. 페네타. 네. 예. 네 개, 백핸드 네 개. 네. 중계 오디오가 좀 작다는 독자들의 평이 있네요. 네. 네. 아, 나갔습니다. 이재문 선수. 네, 길었죠. 첫 서브가 네. 안 들어갔을 때, 네. 안 들어갔을 때 세컨 서브를 백핸드에다가 확실하게 붙이는. 네. 아웃이죠. 아웃이죠. 네. 또 서리얼. 네. 호안드 스트로크에서 범실. 두. 지금 그 이덕기 선수가 범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죠. 차분하게 모든 볼을 잘 잡아서 아, 지금 예, 예, 저 보호한테 잘 쳤네요. 이덕기 선수, 네, 5대 0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뭐 5대 2나 5대 3 가서 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6대 0 내주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첫 게임을 잘 하면 아, 네, 김민 선수, 선수 네. 오랜만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워밍업이 완전히 될 때까지 네. 예, 그대로 그 게임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오, 백핸드 다운 라인인데. 네. 다음 게임 만약에 이 게임을 진다 그러면 다음 세트로 넘어갔을 때 네. 에, 일단 또 그 이덕희의 서브로부터 시작되니까 또 주도권 빼앗기는 거거든요. 네. 나 좋았네요. 네, 이덕희. 이 서브 게임에 지면은 2세트 가서 자기부터 먼저 서브를 시작하거든요. 아무래도 서브 게임 먼저 하면 유리하거든요, 남자 선수는. 이재민 선수 스트로크가 좀 살아난 것 같습니다. 정교한데요, 슬라이스가, 네. 그 선수가. 자 빠르게 아, 들어갔습니다. 이덕 반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자 아, 빠르게 조금 늦었어요. 네 됐네요. 아. 아, 이덕 선수가 네. 첫 세트는 6대 0으로 베이글